2000년생 여자 사금석 검정색 출세를 해야 되고 욕심도 많고 하는데 노력을 안 해요. 이걸 지니면 그나마 조금씩 조금씩 노력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내가 움직이는 대로 가야지만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잘 지녀보세요. 남자 오닉스 하나를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갖고 싶은 이 욕심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를 딱 뭉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정색 오닉스를 잘 지닌다 그러면 그래도 남보다는 더 앞서서 갈 수 있고 또 천천히 또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88년 여자 카넬리안 내 자신의 용기를 줄 수도 있고 또 남한테 나를 알려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재물이 들어옵니다. 많은 재물은 아니래도 이 재물이 차근차근 쌓이면서 크게 이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업을 하시면 좋고 또 사업적으로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남자 녹염석 녹색빛을 띈 옥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담당을 하는 사주팔자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주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많은 사람 중심이 되고 싶을 때는 좀 지녀보면 직장생활이 아니더라도 직장생활 외적으로도 그 일을 내가 맡아서 할 일이 있습니다. 76년 여자 가넷 빨간 석류색 아름다움을 잃고 싶지 않은 게 여성이겠죠. 하지만 아름다움보다 더 갖고 싶은 거는 건강이고 또 풍요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항상 떨어지지도 않지만 내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니고 있으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남자 블러드스톤 이거는 황금빛을 띠면서 약간은 속에 검정 톤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오묘한 색깔이 나는 이 보석인데 요즘은 아마 그게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몸에 지니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도 이렇게 조금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지니시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의 그냥 지갑같이 이런 데 놓고 다니시면 금전은 덜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남한테 부탁을 할 때도 많이 기가 움직이겠죠? 64년생 여자 다이아몬드 편한 가정을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재혼을 했거나 그럴 때도 있고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럴 때는 아주 조그만 거라도 다이아몬드를 지니고 있으면 그게 빛을 받아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하고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남자 에메랄드 자손이 부귀와 또 명예를 얻을 수도 있는 거지만 내 자신의 또 명예보다는 건강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하나의 관건도 됩니다.